달팽이 걸음 퍼포먼스는 걷는 것, 선을 걷는 것과 지우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퍼포먼스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최첨단으로 정보와 또 속도와 이 모든 것들이 빠른 이 공의 시대에 있어서 생명의 느린 속도를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가 되겠습니다. 1973년도 파리 비엔날에 참석하면서 난 비행기를 타고 다시 귀국하는 과정에서 신체에 대한 것을 갖다가 바로 작가의 신체도 하나의 매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거죠. 아, 그때는 대한민국이 빨리 모든 측면에서 제도와 모든 경제와 이 모든 것에 빨리 선진화하고 모더나이즈화 하려고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미술 전반에 걸쳐서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지구촌 안에서 미술이 갖고 있는 지나친 제도적인 어떤 그런 구조 그리고 고정된 관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는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때 보니까 미술 현상은 현상학적인 측면에서 회화라는 거는 신체가 움직여가지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 같은 것도 내가 어떤 연극적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은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파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신체가 움직이면서 환경과 또 그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과의 생겨지는 관계되어 지고는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 이런 지점들을 갖다가 내가 본 거죠. 세 가지 조건, 인간의 신체의 조건과 매체와 평면이 서로 의논해서 서로 자연스럽게 만들어내진 것, 그것을 회화로 보는 거죠.